김은효 감독님이 상당히 예뻐했다고 하시던데. 네, 예뻐했죠. 돈도 좀 주고.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저한테 돈을 맡기셨다가. 프로필 나이보다 좀 실제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제 기억에도 흰수염이 보였어요. 흰수염이. 두산에 갔던 리퍼트 선수가 이제 텍사스 요청했을 때는 트레이드 불가 선수라고 했는데 두산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너무 아까웠죠. 네, 방금 타이거즈 편의 토크쇼 전설의 타이거즈 라이브 타이거즈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분은 타이거즈 프런트의 전설 두 분입니다. 조찬관, 이혁중 전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2시간 넘은 인터뷰는 생전에 처음이신 거기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데 라이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좀 실시간으로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직접 예,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억중입니다. 이 두 분은 말씀드렸듯이 타이거즈 프런트의 전설로 저희가 2시간 넘는 녹화 시간 동안 유망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용병까지 어떻게 스카우트를 했고 또 스카우트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까지 다 얘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최강 혜태 타이거즈 왕조 레전드 멤버 조창관 이억중 전설 함께 라이브 생방송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들어오셨을 거예요. 전설의 타이거즈 역사상 최초로 선수가 아닌 프런트 출신 분들이 출연을 하시다니 대박입니다. 항상 팬북 사진으로만 보던 분들이네요. 팬북에도 본인들 사진이 올라가다 진짜. 초창기는 프런트 사진이 다 나왔었는데 최근은 네. 이제 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 아마 대표님이나 네. 단장님 수준만 아마 나올 거예요. 저도 초창기에는 그 팬북을 야구장을 가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도별로 모아놨거든요. 네. 그거 보면 어느 정도 좀 예, 공부가 됐거든요. 예. 조창관 전설께서는 초중고 대학교 어디 나오셨냐고. 초등학교는 학강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했고요. 전남중학교로 입학을 했는데 중2 때 해체됐어요. 그래서 이순철 선배는 이제 광주상고로 가시고 차동철 선배는 강주일고로 가시고 저는 이제 중2 때 진흥중학교로 이제 저희 동기들이 다 합류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야구를 하게 된 계기는 언제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운동장에 있다가 이제 야구부들이 뛰는데 장난삼아 따라 뛰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처음 배운 게 이제 토끼띠 오리걸음이었어요. 1루까지 토끼띠, 1루에서 1루는 오리걸음. 저는 그게 이제 야구인 줄 알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제 선배들이 교문 정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잡혀가서 빠따 맞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유니폼이라는 걸 줬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다들 그 유니폼에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유니폼 입고 이제 하다 보니 야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조창관 전설은 혹시 쌀봉이 강태원 전설과 친하셨는지? 친했죠. 같이 스카우트도 하고요. 선수 그만두고 이제 스카우트를 제 밑에서 이제 같이 시작했고 상당히 열정 있고 순수한 친구입니다. 강태원 전설을 김은용 감독님이 상당히 예뻐했다고 하시던데. 네, 예뻐했죠. 돈도 좀 주고.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없고요. 저한테 돈을 맡기셨다가 아버님께 이제 쓰라고 해서 가지고는 있었고요. 추억의 사반타자 산토스와 타바레즈 생각납니다. 산토스가 발이 엄청 느려서 산토스가 치는 안타가 진정한 안타라고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산토스 혹시 네, 네. 산토스 3할 타자고요. 그때 이제 산토스 선수는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상태였는데 타율은 상당히 좋았어요. 도미니카 선수인데도 좀 성실했고 타격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선수들이 좀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2001년도 도미니카라는 데 처음 갔을 때 공항까지 나와서 저희 막 데리고 아 미리 나와서? 네, 나와서 픽업해주고 그랬어요. 그때도 주루 할 때 다리가 느린 것은 알고 있으셨나요? 알고 그렇죠. 있었죠. 네. 알고는 있었지만 있었죠. 무릎이 네. 좀 안 좋은 상태. 프로필 나이보다 좀 실제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중남미 선수들 많이 나이를 속이잖아요. 당시 제 기억에도 흰수염이 보였어요. 흰수염이. 이쪽에.
제 기억에도. 근데 정말 영입하고 싶었는데 최종 결렬이 돼버렸던 그런 선수 혹시 있었습니까? 지금 그 두산에 갔던 리퍼트 선수. 아 리퍼트를 먼저 리퍼트 만나셨어요? 선수를 이제 미국 가서 그때 텍사스 소속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텍사스 요청했을 때는 트레이드 불가 선수라고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텍사스와 재계약이 안 되고 결렬이 된 상황에 저희는 이미 용병을 채웠는데 네. 두산에서 이제 갑자기 제가 너무 아까웠죠. 리퍼트는 정말 제가 시기만 좀 늦췄으면 정말 좋은 선수 데려가지 않았을까. 리퍼트는 야 타이거즈 옷 입을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에 최강 야구에서도 리퍼트 난리 났습니다. 99년 트레이드 때 샌더스에 대한 네. 추억. 샌더스는 지금 샌디에고에서 야구 아카데미 타격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모르신데요? 아, 잘 모르는데요. 네, 용병들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샌더스에 대한 에피소드 혹시? 샌더스를 40홈런 쳤는데 삼진이 예. 133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뭐 아니면 도어적인 스윙을 했고 삼진이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타점 좀 적은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갈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김은용 감독님이 연속 타자를 좋아하셨어요. 말씀하셨듯이 네. 당시 이제 하와이 전지훈련을 갔는데 당시 저희 연습구장은 하와이 이제 공원에서 했었어요. 공원 바로 옆에가 철책 바로 넘어서가 이제 하와이 운하가 있어요. 거기 공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쪽으로 꼭 어르신들이 하와이 이제 로컬들이죠. 로컬들이 꼭 거기 앉아 있어요. 공에 맞게 되면 그게 전부 다 돈이란 말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근처에 다 포진해 있었어요. 외쪽에. 공만 나가면은 소리를 지르고 공이다고 공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몸으로 막은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야구가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건 이제 거의 오신 분들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정말 하루에도 4, 50개는 기본적으로 볼이 하와이 운하 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로스트 볼이네. 네, 정말 어마어마하셨어요. 연봉만큼 장비값을. 첫 부산 원정을 나가야 자금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현금을 쓸 때라. 그거를 제가 이제 미처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네. 돈을 안 준비를 안 했다고요? 네, 준비를 안 했죠. 돌아왔는데 그 여관에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미국에서도 유망주인데 너희 한국에서 데려갈 수 있겠느냐. 아~ 이렇게 호텔 돌아오면 막 등에 낙서가 돼 있어요. 뒤에서 막 이렇게 볼펜으로. 와, 진짜? 네.